세차 유튜버가 만든 세차 용품을 소개합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오직 코팅에만 집중하는 컨셉의 브랜드인 카티바입니다. 카티바 제품 라인업 중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접할 수 있는 무락스 3종과 강동규 타올을 사용해봤습니다. 무락스를 사용해보고 레이어링 테스트, 경화 테스트,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코팅에만 집중하는 카티바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락스는 현재 시그니처, 웨닥스, 광부스터 라인업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권장 소비자 가격은 현재 시그니처는 27,900원, 웨닥스는 22,000원, 광부스터는 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만원대부터 2만원대 제품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두 500ml의 용량이며 용기와 트리거는 3가지 제품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벨 스타일이 어디에도 없던 세차용품 라벨이라 코팅 전문 브랜드인 카티바 컨셉과 어울리는 독보적인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먼저 보닛에 있던 유리막 코팅제를 말벌 컴파운드로 유리막 코팅제를 완전히 없앤 뒤에 IPA로 유분기를 없애고 맨 도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보닛을 총 8등분으로 나누어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부분별로 코팅을 해서 작업성과 광도, 비딩, 슬릭감, 내구성, 오염도를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구성품인 트리거는 타격감이 짱짱한 느낌에 분사각이 넓은 편인 것 같습니다. 카티바 시그니처의 무락스입니다. 구두약에서 날 법한 화학약품 향이 났고요. 대충 펴바르면 하얀 잔사가 남지만 타올 뒷면까지 사용해서 2차 버핑까지 하면 잔사가 잘 남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작업성이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제품은 아닌 것 같고 조금만 꼼꼼하게 버핑하면 괜찮은 작업성인 것 같았습니다. 충분히 많은 양을 도포하고 버핑을 해보니 슬릭감은 낮은 것 같고 광택감이 돋보이는 제품 같았습니다. 그리고 코팅할 때 쫀득거리는 느낌의 버핑감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카티바 웨닥스는 유리막 코팅제 성분에 알코올향이 살짝 나면서도 젖어있는 깊은 색감을 내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만 버핑해도 대부분이 사라지고 조금 남아있는 건 뒤집어서 버핑하면 잔사가 잘 남지 않은 쉬운 편으로 느껴졌습니다. 시그니처 왁스보다 작업성이 좋고 광도는 왠지 다음날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의 결과였고요. 시그니처가 웨닥스보다 광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강동규 타올이 두껍다 보니 타올이 잡혀서 마주 보는 면이 젖는 현상은 덜했고요. 두께감이 있는 제품이라 무락스 버핑하기엔 좋은 두툼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카티바 광부스터 제품인데요. 가격이 저렴한데다 가볍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서 카티바 무락스 중엔 제일 인기가 많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향은 연한 스키니향이 나는 것 같아 카티바 무락스 제품 중에서 가장 향기가 좋았습니다. 버핑을 대충 해도 될 정도로 쉬운 작업성으로 시그니처, 웨닥스, 광부스터 순으로 작업성이 쉽게 느껴졌습니다. 시그니처는 꼭 1차로 펴바르고 2차 버핑 시 마른 면으로 버핑을 꼭 해줘야 하고 웨닥스가 1차 버핑만 하면 조금 남아있는 잔사를 2차까지 마무리해주면 깔끔했고 광부스터는 한 번만 버핑해도 깨끗하게 잔사가 남지 않고 시공이 가능했습니다. 약 15분 뒤에 2차 레이어링을 했습니다. 웨닥스 위에 시그니처를 시공하는데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수분이 덜 첨가된 왁스라서 그런지 쫀득거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코팅제가 올라가 있다는 느낌을 전해주는 케미컬인 것 같습니다. 슬릭감은 없지만 왠지 발수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의 코팅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웨닥스, 강부스터 세 가지 제품 모두 레이어링을 하며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서 올려본 3 레이어링 코팅으로 코팅을 끝냈습니다. 코팅한 부위에 카드로 슬릭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1차 코팅 이후에 2차로 광부스터를 추가 코팅해도 베이스에 코팅된 제품의 슬릭감이 영향이 있는 것 같은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슬릭감 성능은 웨닥스부터 시그니처, 광부스터 순으로 좋았습니다. 다음날 오후 보닛을 확인해보니 카메라로는 강도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체적으로 강도가 좋아 보였습니다. 코팅제에 따라 마스킹 테이프가 붙여진 곳과 다른 색감을 보여줘야 하는데 눈으로 보아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3주간 노상주차와 지하주차 반반 운행하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발수 성분이 많이 묻는 왁스 버핑 타월은 어두운 색을 사서 맘 놓고 별도로 세탁을 하거나 하얀색 타월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타월 컬러는 그린, 레드, 화이트 컬러로 판매되고 있으며 카티바만의 브랜드 스타일을 느끼고 싶다면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인 컬러인 레드와 그린 제품을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화이트 컬러를 추천합니다. 유리막 코팅제처럼 물악수독 장시간 공기 중에 노출이 되었을 때 경화가 되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스포이드로 2ml 정도 용기에 담아 바를 때까지 햇볕이 드는 베란다에 두고 관찰을 해봤습니다. 24일이 지나고 코팅제를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강보스터는 거의 남아있는 게 없이 아주 살짝 있었다라는 느낌으로 말라있었습니다. 면봉으로 싹싹 긁어서 문질러보니 약간의 유분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웨닥스는 하얗게 남아있어 전자포셉에 긁어보니 케미컬이 조금 긁어나왔고요. 면봉으로 긁어보니 강보스터보다 하얀 성분이 더 많이 묻어나왔습니다. 시그니처 왁스는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하얀색 액체가 점성이 있는 스타일로 전자포셉에 묻어나왔습니다. 굳진 않았고요. 마르고 난 케미컬 성분이 결화가 되어 남아있었습니다. 긁어 모아서 바닥에 묻혀보니 로션같이 묻어나왔습니다. 왁스 성분에 따라 건조되고 나면 보이는 형태가 제품 성향과 비슷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유리막 코팅제와 차이가 나는 물왁스의 형태였습니다. 코팅 11일차. 낮에는 노상에 주차를 해서 비도 맞고 오염도 되어 보였습니다. 왁스 코팅이 안 되어 있는 마스킹 테이프 자리는 확실히 오염이 더 심했고요. 반면에 코팅한 곳은 오염도 덜 되고 강도도 더 좋아 보였습니다. 2차 레이어링한 위쪽 부분은 대부분 강도가 비슷해서 거의 차이가 미비할 정도로 강도 차이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강보스터를 두 번 코팅한 곳과 시그니처, 웨닥스, 강보스터 3개 제품으로 코팅한 곳 차이를 예리하게 눈으로 확인해보면 3개 모두 코팅한 곳이 더 색감이 진해 보였고 강보스터를 두 번 레이어링한 곳보다 3가지 제품으로 코팅한 곳이 깨끗하고 먼지가 덜 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강도도 더 좋아 보였고요. 강보스터는 단독 사용보다 다른 제품 레이어링에 더욱 적합한 제품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비가 많이 와서 차를 확인해봤습니다. 물방울 크기와 모양만 비교해보면 강보스터 부분이 비딩 모양이 크긴 했지만 동그란 모양은 조금 일그러진 모습을 보였고요. 웨닥스가 조금 동그랗고 물방울 크기가 크게 맺혀졌습니다. 시그니처가 베이스로 코팅된 곳은 다른 곳보다 비딩 모양이 작아 보였습니다. 코팅 12일차. 비를 맞고 빗길 주행 후 귀가를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길에 지하주차장에서 확인해보니 물기는 모두 사라졌지만 물자국은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비가 내렸습니다. 시그니처 왁스가 올라간 곳은 비딩 모양이 작고 비딩각이 더 봉긋하게 소수성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웨닥스는 살짝 낮은 비딩각이었고 광부스터가 물방울 크기는 크긴 했지만 동그란 모양보다는 모양이 조금 일그러진 물방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광부스터를 한 번만 코팅한 곳보다 레이어링한 곳이 조금 더 좋아 보였습니다. 확실히 제품의 성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빗길 주행 후 지하주차장에서 확인해보니 보닛의 형상과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중간 부분에 웨닥스도 물기가 조금 남아있었고 광보스터 부분이 조금 더 물기가 더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다음날 야외주차장에서 보는 보닛은 그야말로 강도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카티바 제품으로 코팅을 하고 나니 물자국은 남아있어도 자연광 아래에서 보는 도장면은 강도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3주 동안 비도 여러 차례 맞고 매일매일 실주행을 한 뒤 20일 뒤에 세차장을 찾았습니다. 알칼인 산성 중성 제품을 사용해보고 카티바 왁스의 내구성을 테스트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1:10 비율로 사용을 했고요. 히석크의 산성 pH는 2.28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같은 1:10 비율로 희석한 알칼리 제품은 12.88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내구성 테스트를 하기 위해 권장 희석비보다 높게 희석했습니다. 20L 버킷에 약 50ml 정도를 사용해서 1:400의 희석비로 사용했습니다. 세제 노즐로 먼저 비딩 모양을 체크해봤습니다. 광보스터를 한 번만 바른 곳이 코팅이 약해진 것 같고 두 번 레이어링한 곳은 한 번만 한 곳보다는 좋아 보였습니다. 강보스터 자리만 빼고 모두 비딩 모양이 좋아 보여서 제 주행 및 주차 환경 조건에서 코팅 성능이 3주 이상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고압수로 분사 시에만 특정 부분이 약해 보였고 일반적인 비를 맞거나 빗길을 주행할 땐 코팅 성능이 남아있어 물을 밀어내는 역할은 어느 정도 할 것 같았습니다. 희석한 중성 카산풀을 머금은 양모 밑으로 가압 없이 왕복으로 두 번씩 움직여서 세차를 해보았습니다. 고압수만 뿌렸을 때보다는 카산풀로 물리적으로 미트질을 하고 나니 약간의 코팅층의 변화가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시그니처 웨닥스 위에 강부스터를 올린 곳이 물기들이 살짝 뭉치는 현상을 보였고요. 한 번만 코팅한 곳은 물기를 잘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알칼리, 산성, 중성의 3pH 제품을 사용해보고 세차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카티바 왁스의 내구성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이번에 알칼리로 도포한 뒤에 고압수로 린스를 해보았습니다. 권장 희석비보다 강한 1:10으로 희석하여 사용했고요. 도포 후에 3분 뒤 고압수로 린스를 해보니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알칼리 테스트 결과로 한번 코팅한 곳보다 레이어링한 곳이 조금 더 나은 내구성을 보였고요. 시그니처 위에 강부스터와 시그니처만 코팅한 곳 3가지 제품 모두 코팅한 3 레이어링한 곳이 다른 곳보다는 좋은 내구성을 보였습니다. 버킷에 물을 담아 보닛에 뿌려 알칼리 세정 후 코팅제의 시팅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빠른 곳은 3 레이어링한 곳, 두 번째는 시그니처와 강부스터 조화, 시그니처 단독 코팅한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산성 제품을 폰렌스로 도포하고 중성 카샴푸로 미트질 한 후 린스를 해봤습니다. 알칼리 제품 도포 후 고압수 린스한 것보다 전체적으로 시팅 성능이 개선된 걸 확인했습니다. 성능이 더 좋아진 건 미약했지만 웨닥스와 시그니처 쪽이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성 제품과 중성 카샴푸를 이용하면 왁스의 성능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테스트로 느낀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시그니처, 웨닥스, 강부스터로 이어지는 작업 난이도와 가격 그리고 성능까지도 체급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세 가지 제품 모두 레이어링한 곳이 가장 좋았고요. 단독 사용 시엔 시그니처가 가장 돋보이는 내구성과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비를 맞고 오염이 된 차량 도장면 코팅층에 알칼리 제품 사용 후에 산성과 중성 카샴푸질은 미세했지만 슈팅 성능을 조금 더 올려주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단독 사용보다는 광부스터로 레이어링한 곳이 조금 더 내구성이 나아 보였고요. 세 개 제품도 좋았지만 번외로 웨닥스 위에 시그니처를 코팅한 곳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카티바 물왁스를 모두 사용해보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내구성과 퍼포먼스를 원하신다면 시그니처 제품을 추천합니다. 단독 사용도 충분히 좋아 보였고요. 이 제품은 카티바 물왁스 중에선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업성은 버핑 타월 2개 이상 사용하며 1차 버핑 때 남은 케미컬을 마른 타월로 2차 버핑을 하면 모두 제거가 가능했고 버핑할 때 느껴지는 쫀득거리는 느낌이 특징이었습니다. 웨닥스는 광부스터와 조합일 때가 매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시그니처보다 쉬운 작업성으로 꼼꼼하게 버핑하면 얼룩도 남기지 않았고요. 쉬운 작업성과 강도에 집중하고 싶다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부스터는 자주 세차하시거나 레이어링으로 보다 좋은 성능을 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정말 쉬운 작업성과 향기도 매력적이었으며 가격도 저렴한 제품으로 카티바 물왁스에선 가장 인기가 많은 베스트 제품입니다. 제품명 그대로 광을 더욱 올려주고 슬립감에 좋은 효과가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한 번 더 코팅해주니 효과는 충분히 차이점이 있었으며 1차 코팅 후에 15분만 지나고 2차 코팅 작업도 가능한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가장 성능이 좋았던 도장면은 바로 3 레이어링한 곳이지만 세 가지 제품을 레이어링한 번거로움 때문에 시그니처 단독 사용이나 웨닥스 광부스터 조합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카티바 물왁스 3종 제품을 사용해보고 느낀 점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초반에 출시되었던 물왁스가 이 정도라면 앞으로 나올 신제품들도 기대가 되는 라인업입니다. 코팅에만 집중한다는 카티바에서 새롭게 나올 코팅제 중 고체왁스도 기대가 되고 습식 코팅제, 유성 코팅제, 가죽 코팅제 등 카티바만의 아이덴티티가 느껴지는 새로운 코팅제가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다양하고 강력한 코팅제 라인업들이 출시되어 더욱 견고한 카티바 브랜드 라인업이 완성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끝!